저희 개막 공연에서 연주될 베토벤의 교향곡은 9번 합창입니다. 여러 가지 베토벤 교향곡들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가장 전인류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교향곡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이 합창 교향곡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 자신도 베토벤도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정말 쏟아부어서 교향곡인데 합창도 이제 추가가 되고 그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그런 교향곡이라고 할수 있고,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는 선언하고 선포하는 작곡가였는데, 그런 자신이 이 9번 교향곡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서 이 공연의 타이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에코, 메아리라는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이 연주될 예정이고, 베토벤이 자연에서 받은 영감들, 그리고 그 자연의 소리와 그 울림들이 정말 그 음악에 잘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거는, 소리라는 것은 이 공기 속에 전달되는 진동. 이런 게 없으면 사실 관념에 불과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은 정말 자연의 가장 산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담은 공연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 자연의 소리가 서라운드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 텐트에서 이제 원래는 무대가 저쪽인데, 이 공간, 여러분들이 둘러싸시는 이 중심 공간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석에서 연주를 들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베토벤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청각장애를 일생 동안 앓았는데, 청각은 사실 저도 음악가지만 음악가에게는 전부인 감각이나 다름없고, 그러니까 청각장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악가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베토벤은 그렇게 살면서 참 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 끝을 많이 보고 죽음도 많이 생각했고, 그러면서 그가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어떠했을까 이렇게 짐작해보는 그런 공연이 될것 같은데, 베토벤의 사상을 아주 그대로 전수받았다고 할수 있는 브루크너와 또 슈만 같은 작곡가의 작품들이 연주가 되고, 특히 하스하고 메시앙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서 만든 그런 음악들이 연주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